이제 신년이라고 하기엔 한 해도 시작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다음 해가 코앞에 올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박장대소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써주시는 분에게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작수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일할 일만 남은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막말 토끼입니다. 오늘은 벨기에 출신의 그림책 작가 키티 크라우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소개할 그녀의 책은 2017년 미디어 창비에서 나온 내 방에 괴물이 있어요. 파비앙, 그 연예인 파비앙이 옮기셨더라고요. 2018년 김영미님이 옮기고 논장에서 나온 메두사 엄마. 2019년 10월 김영미님이 옮기고 논장에서 나온 아니의 호수. 2019년 11월 이유진님이 옮기고 책빛에서 나온 밤의 이야기를 놓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속 내가 나 혼자 얘기하네. 잘한다. 제가 작가 소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부터는 좀 이거를 분배해야겠다. 그러세요. 키티 크라우더는 영국인 아버지와 스웨덴인 엄마 사이에서 1970년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생 환경 자체가 그야말로 국제적입니다. 청각 장애로 인해 5살이 넘어서야 말을 할수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새 꽃, 돌들을 좋아하고, 장소와 공간의 아름다움에 민감하며 책을 좋아했습니다. 청각장애는 세상과의 소통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세인트 룩이라는 학교에서 그래픽 아트를 공부한 뒤 1994년 나의 왕국이라는 책으로 데뷔했으며 주로 프랑스에서 일하면서 종종 네덜란드와 함께 일을 하며 40여 권의 그림책 작업을 했고 약 3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상을 받았는데 2010년 알마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메모리얼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책한 권으로는 아놀드 로벨의 꼬마돼지,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정원이 내 인생을 바꾼 책한 권이라는데 이유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보다 보니 책을 읽다 보면 약간 묘한 지점이 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멀리 되게 인디적이고 컬트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 묘하게 다른데 뭐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냐면 나는 상큼한 책을 만들기보다 나를 완전히 매혹시키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고 나는 스스로 내가 이야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자연과 우리가 가진 그 자체에 관심이 되게 많으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근본적인 어떤 감정을 찾아서 다루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분의 어떤 작품의 특징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40여 권의 그림책 그 단행본 중에 5권이 출간이 되어 있고 4권은 글그림 창작 작품이고 한 권만 2008년에 나온 구름을 삼켰어요가 질 아비에라고 하는 작가의 글에 키티 크라우더가 그림을 그린 건데 전집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전집을 뒤져보기가 되게 힘드니까. 근데 요새 그냥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난 건 국회 도서관이나 예를 들면 국립 도서관에 들어가면 이제 납본본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치를 했을 때는 좀 다른 그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단행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저 한번 검색은 해봤는데 논픽션 같은데 공동작업으로 이렇게 들어간 흔히 우리가 그냥 일로 하시는 그런 것들은 조금 나와 있는데 창작 그림책은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창작 그림책은 안 나왔는지 사실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그림책들을 보면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좀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정한 네 권의 그림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내 방에 괴물이 있어요는 다람쥐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연못의 밤이 되면 아기 개구리 제롬은 무섭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지만 제롬 방에서 혼자 자야 합니다. 엄마도 제롬이 밤을 무서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러 오실 거야. 제롬은 아빠 품에 안겨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면서도 영원히 아빠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자라 제롬,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 뭐. 이제 엄마가 뽀뽀해 주러 오실
거야. 아빠가 나가고 이제 엄마가 들어옵니다. 제롬은 엄마가 돌아가는 게 싫어서 안아달라고 하고 뽀뽀해달라고 하고 또 안아달라고 하고 시간을 끌어보지만 이제 혼자 자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제롬이 혼자 누워있는데 침대 밑에서 삭삭 찍찍 퐁퐁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괴물인가? 제롬은 무서워서 엄마 아빠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 보지만 그건 툭하면 나는 소리란다. 다시 돌아가렴. 아빠의 말에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삭삭 찍찍 퐁퐁 소리는 여전히 들립니다. 또 놀라서 아빠 엄마 방으로 달려가지만 다시 붙잡혀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제롬은 이제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엄마 아빠 방으로 들어온 제롬을 엄마는 꼭 안아주고 제롬은 엄마 아빠 사이에 누워 이제 잠이 듭니다. 제롬이 꿈틀대는 바람에 이제는 아빠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던 아빠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와 제롬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롬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어디서 삭삭 찍찍 퐁퐁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아빠는 제롬을 깨워서 삭삭 찍찍 퐁퐁 소리가 나는 밖으로 나가보자고 합니다. 과연 삭삭 찍찍 퐁퐁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빠는 왜 굳이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것일까요? 캐릭터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키티 크라우더의 내 방에 괴물이 있어요 했습니다. 삭삭 찍찍 퐁퐁을 찾아주세요. 야, 귀여워 진짜. 특화됐어 특화됐어. 그러게. 야. 자, 다음은 숨은 곰이 메두사 엄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메두사 엄마를 소개했었는데요. 맞아. 2018년 상반기 그림책이었나? 하반기 그림책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걸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다른 버전으로 해주세요. 예, 다른 버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읽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표지에 메두사 엄마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코만 보여요. 머리카락으로 뒤덮여가지고 품에 안겨있는 딸은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탁 돌리고 세상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어요. 얼굴 다 보인 채로 말이죠. 책을 뚜껑을 열면은 면지에 막 해파리들이 보여요. 왜 해파리들이 보이나 의아하실 텐데 메두사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머리카락이 뱀인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 여신이라고 해야 되나? 쳐다보면은 왜 다 돌로 굳는 그 메두사 도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해파리를 메두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인 것 같죠. 그리고 펼치면은 어두운 밤에 못지않게 험상궂게 생긴 두 여자가 지나가는데 산파래요. 메두사 집에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메두사가 애를 낳는데요. 그래갖고 아주 고통스럽게 애를 낳습니다. 그때까지 얼굴을 안 보여줘요. 고통스러운 얼굴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이고 머리카락만이 막 미친 듯이 그 고통을 나타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산파를 막 움켜잡아요. 쥐고 흔들죠 막. 그래서 결국은 애를 낳았는데 그때는 보일 듯만 듯한 얼굴이 보이는데 애를 안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웃고 있어요. 그 아이를 아주 소중하게 키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 이 아이를 감싸는 조가비가 되고 아이를 아주 소중하게 키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마을에 가서 이제 아기를 자랑을 하는데 자랑을 하면 애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이쁘니까 다가서 만지려고 하겠죠? 내 아기라고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 아이를 머리카락으로 안고 요람도 대고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키워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 저 학교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학교에 가고 싶다고. 엄마는 내가 너 가르칠 수 있다고.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다른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싶어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 아이를 스스로 가르쳐보려고 해요. 근데 아이가 계속 엄마가 무슨 일을 해도 관심을 안 갖고 바깥을 보자 엄마가 학교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얘는 너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러 오는데 자기는 이제 엄마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거든요. 애들이 엄마 보고 무서워하는 게 싫다고. 근데 뒤에서 불러요 엄마가. 딱 쳐다보니까 엄마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 읽을 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엄마의 머리칼이 처음부터 엄마와 세상을 차단하는 어떤 자기방어기제? 자기를 이렇게 세상하고 차단하는? 왜 그렇게 추리를 했냐면 엄마가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고 마을과 동떨어져 살고 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어떤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자기를 감싸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이를 상처받지 않게 자기처럼 상처받지 않게 키우려고 이렇게 감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확실한 개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는 게 자기만의 개성이 있지만 그 개성을 100% 다 사회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개성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좀 그런 것들이 싫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떨어져서 살았던 게 아닐까? 그냥 자기만의 개성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사회에 나아가서 생활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 엄마도 딸하고의 어떤 맞춰가는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 머리를 자른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 궁금했던 점이 왜 엄마는 얘를 이렇게 두건으로 머리카락 꽁꽁 감싸놨을까? 이 엄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있거든요. 근데 딸내미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머리 두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랑 마지막에 포옹을 하는 장면에서 두건이 싹 벗겨지는데 엄마랑 똑같이 생긴 머리카락이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왜 또 이렇게 딸 머리카락을 꽁꽁 감쌌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넌 나처럼 되지 말인 거예요? 다음은 아니의 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어부 아니는 우울증을 갖고 있었고 무엇을 해도 그 우울함을 이길 수가 없던 나머지 번개가 치던 어느 날 밤 무거운 돌 하나를 들고 호수 한가운데 새 섬이 있는 근처로 가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세 개가 띵띵띵 삼각형을 이루며 있는 그곳에 가서 자살을 기도해요. 물속으로 빨려 내려가던 아니는 물속이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고 자기한테 다가오던 어떤 커다란 눈과 큰 손을 뚫어지게 보다가 기절을 해요. 그리고서는 호숫가 물풀 위에서 깨어나는데 그때서부터 아니는 웃음이 떠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뭘 생각해도 웃어. 그녀만의 즐거운 비밀이 생겼기 때문이죠. 어느 날 밤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새 섬의 모자를 쓴 물속 거인들이 아니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에 바다로 나가서 여자 거인을 만나 결혼하지 못하면 자기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긴다면서 아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서는 옛날부터 호수에서 바다로 이어지던 길이 있었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한테 그 길을 좀 찾아서 자기들을 바다로 데려다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는 지도와 나침판을 들고 새 거인을 도와 길을 떠납니다. 그림책에서는 1박 2일 정도 나오거든요. 하룻밤 자고 가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며칠이 걸렸는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결과적인 걸 봤을 때 약간의 그 관계를 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책에서는 1박 2일 정도로 나와요. 그러고선 바다에 도착했더니 막 이 남자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상한 노래를 부르니까 바다에서 그래서 되게 표정과 함께 음흉하게보다 뭔가 섹시한 여자 거인 둘이 나온 거예요. 남전 셋인데 여잔 둘이야. 그리고서는 전쟁이다. 세 거인이 이제 형제였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 둘째는 그 여자 거인을 쫓아서 가요. 그러고서는 그 여자 거인이 셋째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다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러면서 두고서는 가. 음흉한 표정을 짓고. 다시 음흉한 표정을 짓고. 그러고서는 이제 아니를 데리고 그 셋째인 에밀이라고 하는 거인이 다시 호숫가로 돌아와요. 근데 이제 아니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다에서 사는 여자 거인을 만나지 못하면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내 자기가 길을 떠나고 자기한테 미소를 보내주던 그 에밀이 자기하고 제일 스킨십이 많았거든요. 이 셋째가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할 거기 때문에 호숫가에 앉아서 내내 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피곤한 에밀은 잠이 들고 다음날 얘도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호숫가에서. 그래서 날이 밝은 다음에 짱 깼는데 웬 청년이 자기 앞에 막 서 있는 거야. 그 청년이 뭐 예상은 하겠지만 과연 누구냐. 섬은 섬이고 청년은 청년이고 안 알려주는 거야. 안 알려주지. 사서 보세요. 전 연령이 보는 그림책에서 아주 노골적인 자살, 그 다음에 우정에서 사랑으로 진화하는 그 야릇한 그 감정,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아니의 호수였습니다.
문제작이니까. 호기심. 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고, 책 크기는 손바닥 두 개 정도 크기에다가 밤에 이렇게 엄마가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로 딱 적합한, 이야기의 시작도 표지도 엄마 곰과 아기 곰이 베드타임 스토리를 들려주는 그런 분위기로 돼 있고, 이야기도 밤에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을 저의 소중한 동네 책방 사춘기 책방에서 샀는데, 책이 계속 분홍색 표지에 분홍색 리본과 분홍색 수첩 네 권을 함께 묶어가지고 분홍분홍하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분홍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눈길을 잘 주지 않고, 그리고 키티 크라우더 하면은 뭔가 어둡고 이렇게 음침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분홍색의 베드타임 스토리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다가, 계속 그 분홍색이 또 은근히 잡아끄는 힘이 있어서 아, 또 새로운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둡고 음침한 자의 사랑스러운 없고 따뜻한 이야기, 분홍분홍한. 그래서 스토리는 사실 조금 단순하고, 스토리가 딱딱 맺어지는 세 편의 이야기가 뭐 상승작용을 한다든지 각자 막 기승전결이 되게 뚜렷했다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고, 출판사 소개글을 읽어보니까 히크라우다 엄마가 스웨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의 광활한 자연 이런 게 그 어머니 속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었고, 어린 시절에 아마 키티 크라우더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고, 키티 크라우더는 어렸을 때 난청이라고 했죠. 잖아요. 그것도 사실 오늘 저 처음 알긴 했는데, 예전에 강연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막 엄청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저 메두사 엄마 같은 머리를 막 이렇게 산발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쾌활하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어서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큰 목소리는 난청해서 기인한 것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서 다른 식의 또 상상력을 키워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에게 들은 그 북유럽의 광활한 자연에서 온 상상력이, 이 모든 책들에 사실 자연이 다 담겨 있잖아요. 물과 숲과 막 이런 호수와 거인과 이런 상상력이. 밤의 이야기는 그거의 이제 굿나잇 스토리 버전인 거죠. 첫 이야기는 잠자리에 들 시간을 알려주는 밤 할머니 이야기. 징을 징징 울리면서 잘 시간이야 잘 시간이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거 집에다 하나 두고 애 잠자올 때 쓰고 싶은 그런 할머니 이야기. 근데 할머니가 잠자리에 딱 누워서, 근데 내가 잠잘 시간은 누가 알려주지 하고 스스로 징을 찡하고 하고 주무세요. 그래서 아기 곰이 엄마 곰한테, 근데 왜 밤 할머니가 나한테는 징 울리는 소리 안 들려주냐고. 그런데 엄마는 그냥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 굉장히 이렇게 능구렁이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진짜로 키티 크라우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장면을 상상하니까 너무 웃음 나오고 행복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사딸기 따러 갔는데, 사딸기는 멋지게 잘 땄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숲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인 박진의 집 가가지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했다가 아무튼 푹 자고, 마지막이 딱 어떻게 끝나냐면 아침에 행복하게 잠을 자고 가족들이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멋진 데모험은 완성됐고 불안감은 아직 조금 남아있으나 가족들이 날 찾는 소리가 들으면 이제 곧 찾으러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오는 장면까지 보여주지 않고 찾으러 오기 직전에 가족들이 나를 찾는 소리 들으면서 아, 다 해결됐어 이런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솜씨도 참 탁월하죠. 세 번째 이야기는 잠이 안 오는 부 아저씨 이야기. 그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봐 고민하는데 되게 사기꾼처럼 생긴 수다리 저 물속에 들어가 보라고, 헤엄 좀 치면 잠 올 걸 뭐 이래가지고 뭔가 사기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진짜로 해결이 되고 올라와서 잠을 잘 자고 모든 게 행복하게 해결되고, 아기곰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세 편의 이야기에 나온 주인공들과 같이 침대에 누워있어요. 아기곰의 마음속에 엄마가 들려준 그 북유럽이 딱 들어온 거죠. 예쁜 분홍분홍빛의 책이고, 이 책은 보통 키티 크라우더 책이, 이 사람이 프랑스어 쓰는 벨기에 사람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책이 주로 나왔는데 이 책은 처음 제 스웨덴에서 책이 나왔고, 책을 쓰게 된 것도 이 출판사 소개글을 보니까 친구가 꿈을 꿨는데 분홍빛 표지에 밤의 이야기라는 책을 쓰는 꿈을 꿨다고 그걸 키티 크라우더한테 얘기해서 키티 크라우더가 그 이미지에 착안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책도 스웨덴 출판사에서 처음 나왔고, 우리나라판도 스웨덴 직역으로 해가지고 책을 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분홍색을 이렇게 발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분홍색 리본에 막 분홍색 그 수첩까지 왜 그렇게 분홍색을 발랐는데, 이런 이유가 다 또 있어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아니까 더 흥미진진해진 책이었습니다.
끝.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이건 왜 무슨 얘기냐고. 잠자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잘 몰라서 잠을 재우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딱 이걸 할 때는 세 편의 이야기가 뭔가 연결되면서 나중에 새 그 캐릭터가 뭔가 같이 하고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처음에 약간 갸우뚱하다가 되게 흐뭇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곰이랑 새 주인공이 함께 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 모험은 신나게 펼치고 불면증과 신나게 모험을 하고 온 어린이와 잠을 재우는 밤할머니와 그들과 함께 행복한 잠을 자는 거죠. 나는 저 밤의 이야기 저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 근데 그 꿈을 꾸다 보면은 맥락이 없어. 맞아. 꿈의 장면들이 맥락이 없는데 내가 어떨 때는 그거를 잘 모르고 이 맥락이 다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꿈이 진행이 될 때가 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그게 의식이 되는데도 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꿈속에서 내가 자아가 깨어져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꿈속에서도 논리적이야. 어, 그 다음 단계가 막 그냥 진행이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나 혼자 막 꿈속에서 생각을 해. 그 극을 마치 조종하는 또 다른 제3자가 돼서 그 극을 아 이렇게 가면 되지 얘기가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내 의지대로 꿈속에서 그게 안 바뀌는 거야. 아. 그건 또 그거대로 막 가서 아니다 이걸 다시 고쳐야 된다. 그게 뭐 자아가 두 개로 막 분리되어 있는 그런 막 꿈을 꾼 적도 꽤 있거든. 그리고 가족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얘가 이제 아 이제 모험이 끝나잖아. 중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얘기가.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선잠을 든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 바깥의 외계의 소리와 내 안의 꿈이 동시에 막 진행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막 들고 그래서 잠이 드는 그 순간과 또 꿈이 이어가는 순간과 꿈이 깨는 과정에 대한 그 느낌이 조각조각 실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 내가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별 희한한 꿈을 많이 꾸거든. 진짜 나는 막 생쥐 막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귀여워. 옛날에 어렸을 때 어. 생쥐 기사가 나와서 같이 막 숲속에서 전투하는 그런 꿈도 꿔보고 뭐 예전에 그 팟캐스트에도 얘기했지만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내가 다니던 중학교 위로 밤에 올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돼지 군단이 떨어지는 꿈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데 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희한하네. 난 낮에 겪었던 일을 그 밤에 꾸는 그런 건 많거든요. 요즘에 어제 새 꿈을 꾼 거야 내가. 새가 나왔어. 새? 어, 새가 새랑 목이랑 몸이 분리된 새가 나왔지. 어머. 살았어. 어. 근데 내가 뭐 무서워.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걔가 목이랑 몸이 딱 붙은 다음에 나를 막 쪼는 거야. 근데 그 느낌 있지. 서로 쪼는 느낌이 느껴졌어. 오, 진짜?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호두를 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하는 짓이 집에 쪄둔 호두가 있어요. 그래서 저 밖에 베란다에 아, 그 뿌리는구나. 새나 줘야겠다 하고 쪄둔 거 줬거든. 근데 두 마리가 맨날 오는 애가 있어요.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거든. 그걸 먹으러 오는 애들이 있어. 근데 왔다가 한두 개 먹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새들도 맛이 없구나. 쪄둔 건 안 먹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싱싱한 호두 그걸 갖다 놨어. 정말 걔만 싹 가져가. 와 새도 맛을 알아. 우리가 새를 무시했어. 새들 내가 너무 달고. 나쁜 짓 쪄둔 거 그 곰팡이 있는 걸 줘서 그랬나 봐 꿈에. 죄책감에. 새들도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기가 막혀. 가르침을 준 거지. 그치. 그 새도 우리도 입맛 있다. 오래된 건 안 먹어. 그렇더라고. 먹다 남은 건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그러게. 거지. 근데 왜 남이 토한 건 먹는 거야? 비둘기였어. 비둘기 아니었거든요. 산새였거든요. 아무튼 나는 밤의 이야기에서 좀 그런 이미지를 받아서 사실 한 세네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용이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막 이러면서 읽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조금씩 더 한 번씩 더 읽으면서 좀 즐기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핑크 과잉이긴 해. 이분이 중간이 없는 스타일인가? 그게 어디 한번 덤벼봐라 핑크 막 이런. 거기서 세 번째 이야기는 진짜 공감이 가요. 불면증 아저씨. 저도 잠 그래 저렇게 몸을 써야 돼. 바다 수영이라도 해야 돼. 아니 근데 그 시가 쓴 돌멩이의 그 시 좀 저기 써주지. 나 너무 궁금한데 그냥 시가 있었다고만 하면 어떡해. 이분한테 그런 친절함을 요구하지 마세요. 아, 네. 스스로 상상하세요. 아 근데 말이 좀 많으시긴 하시더라. 수많은 인터뷰 자료가 있는데
엄청 잘 떠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었다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뭐 그리고 일단 잘 이겨내셨나 봐. 어렸을 때 앓고 영어도 엄청 네. 잘하시고 프랑스어도 막 자유자재로 쓰시니까 인터뷰 자료가 되게 세상에. 많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동문학상 되게 많이 받으셨는데 위키에서 보니까 무슨 무슨 주네세라고 해서 무슨 대상을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문학상 중에 되게 권위 있는 상을 프랑스권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링크를 들어가면 알겠지만 내가 프랑스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판파고로 돌려봐야 돼. 판파고. 아무튼 이분은 유명한 6억 5천만 원 상금에 아 진짜? 레인드그랜 상을 타신 걸로 뭐 끝이죠 뭐. 와. 6억 5천만 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사전 모임 때 왜 상을 탔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린드 그랜이 갖는 어떤 의미가 뭐 약간 아동문학에 기여한 바에 대한 그 부분이 다른 상과 좀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막 얘기를 했다가 우리 막말토끼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작품의 완결성이 되게 있고 이 작가성이 높으면 작가성이 독특하고 특징이 있으면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런가라고 했는데 이 작가의 그럼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동문학의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선정을 할 만큼 독특한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아까도 뭐 그 아니의 호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살을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재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게 아. 돌멩이 돌멩이를 발목에 매달고 야. 물속에 빠지는 장면 어? 그 빠져서 내려가는 장면을 그대로 진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글을 따라서 가지 않고 그림을 따라가면 그 장면이 되게 위급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렇지 않았어? 맞아요. 어. 그래서 이게 특징인가? 이 얘기를 이렇게 무겁지 않게 얘기할 수 자살 이런 거를 그냥 무겁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사실 메두사의 엄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신질환적인 부분에서 오는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 엄마와 자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단절? 뭐 이런 것도 있고 여성 문제로 나갈 수도 있고 되게 다각도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 어쨌든 이 문제가 일반적이진 않아. 아까 작가 소개 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냥 환상성 같아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 사람만의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왜 우리 글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상적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만의 그런 점을 높이 산 게 아닐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아까 약간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약간 그 미묘한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그 부분을 높이 산 것 같아요. 저 제 3자에서 입장 보면 메두사의 엄마도 너무 이상한 여자잖아. 아 이런 여자가 동네에 있다면 좀 무서울 것 같고 그 저기 아니 호수에 나온 여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외모 너무 이상한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의 입장에서 속을 보면 다 그럴 수 있어라는 거를 말해주는 그런 책들이 맞나 이 사람은? 사실 처음에 선정을 했을 때는 다 찾아보고 그 국립도서관에 가면은 원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010년에 린드그렌상을 탔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책들은 거의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이고 맞아. 그래서 그 이전에 나온 책들을 좀 봐야지 뭔가 그분의 린드그렌상까지 탈 정도의 뭔가 작품 세계는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나온 책이 없어서 그런 의욕을 부태웠으나 하지 못했고 내 책도 겨우 지금 그랬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정말 아동문학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의 범위를 금기를 깨고 거기를 넘어선 거. 린드그랜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 미혼모의 뭐 혼자 사는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다루고 그게 그 시대에는 정말 굉장히 혁명적인 삐삐 캐릭터였는데 그런 면에서도 키티 크라우더의 작품을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봅니다. 맞아. 삐삐 담배도 피웠던 것 같아. 설마 드라마에서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에 그걸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잖아. 아니타하고 걔네들한테도 한번 펴보라고 막 권하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렇거든. 어? 근데 그때는 되게 그게 이상하지 않았던 게 그런 장난을 치는 애들도 되게 있었고 담배가 보여지는 장소가 방 안서부터 해서 집 안에 모든 뭐 부엌이 될 수도 있고 방 안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들이 늘 피고 할머니들이 피시고 막 이래가지고 남자애들 같은 게 장난스러운 애들은
그런 경험들을 다 지금보다 가지고 있었던. 덜 근기였던 그렇죠. 거죠, 담배 피우는. 네. 뭔가 애들이 장난스럽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라는 상황이어서 아 되게 웃긴다, 약간 일탈적인 그런 느낌이었지 뭐 금기를 깨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었어. 맞아. 걔네들이 딱 피우고서는 막 이러면서 이런 걸 왜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럼 그때는 그 시가 같은 거였니? 나는 못 봐서. 아니야, 그냥 담배였던 것 같아. 그냥 담배. 근데 그냥 삐삐를 보면서 그때 말한 대로 약간 혼자 사는 여자이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설정도 독특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아이들이 갖는 어떤 아이스러운 감정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맞아. 네, 되게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런 반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인간이 갖는 순수한 점은 아동문학에서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야.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란다. 장난치고 싶고 엉뚱하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실 이상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삐삐가 우리나라에 나왔던 게 너무 대단하다. 어렸을 땐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삐삐가 어른들을 당혹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삐삐를 이제 소설로 읽은 거예요. 깜놀. 오. 나 이런 애 있으면 속 터져 죽어버릴 것 같아. 역시 어른이야. 어른이야. 어,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걔 어떤 그런 면들을 어렸을 때는 걔 입장에서 즐겼는데, 크고 나니까 막, 어, 얘 왜 이래? 막. 저 어렸을 때 그 삐삐를 드라마로 간간이 보면서,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게 막 보고 있으면 재밌는데도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게 너무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살지 않는 그 아이 혼자 사는 아이가 계속 마음이 편치 않은 거야. 아 진짜? 역시 응. 나는 되게 자유롭게 나도. 느꼈는데 어, 너무 부럽다. 좋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게 내 아마 내 마음의 불안감을 반영한 거였을 것 같아. 아니 벌써 원숭이도 키우고 얼마나 좋아. 그 말도 많고. 맞아. 나도 저렇게 제멋대로 살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어린이들한테 해방감을 주는. 근데 나는 약간 그 내 방에 괴물이 있어요 같은 게 좀 의외였어. 사실 세 편에 비해서 네, 그런 지점이 되게 약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왔나 봐요 우리나라에. 어 대중적이야. 유명한데 두려울 게 없네. 아 그랬나? 그냥 애가 약간 잠투정하는 그런 느낌이지. 특별히 이 키티 크라우더의 어떤 느낌이 되게 크게 반영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이게, 책을 했으니까 이거 봤어? 집이 그 설정이 너무 재밌어요. 어, 물 물바다야. 어, 찰랑찰랑 살아야 되니까. 어. 그거 하나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냥 평범한 집처럼 보이는데 네. 물이 다 고여 있어. 그리고 막 손도 물로 씻고 아니 밑에 바닥에 물이 있잖아. 굳이 근데 손 어, 굳이 씻고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웃기고 침대 물 속에 있으면서 침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여튼 재밌는 그런 설정들. 그리고 첫 문장의 그 느낌이 대부분 되게 강렬하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갈 때 뭔가 훅 들어갈 수 있게끔 빠른 그 끌어당김이 있는데 키티 크라우드 책들은 좀 처음 문장에서 좀 집중하기가 힘든 느낌이 좀 있었어. 다들 다 모든 게 저는 그림이 편치가 않아서 그래? 네, 키티 크라우더의 그림 세계에 적응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기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서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림체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호감형으로 생각하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아닐걸요? 다들 갸우뚱하고 있어.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예 색깔도. 막 예술적이고 근사하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보나 흐밀렙스크나 뭐 맞아, 앤서니 맞아. 브라운이나 그 사람들이 막 밝은 세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지만 우아하고 막 멋스럽고 이런 건 열려 있는데 키티 크라우더는 그것도 아닌 거야. 또 캐릭터는 되게 또 아이 그림 같은 그런 꼬물꼬물한 캐릭터고 멋스럽다고 할 순 없잖아요. 딱 처음 봤을 때. 근데 또 내용은 되게 무겁고 어른 취향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없었을 것 같고 서구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림책들을 보고 부담스러워하고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린드그렌상을 받은 작가라는 것도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럴만하지 막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가 네 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를 한번 논해볼까? 라고 하면 메두사 엄마, 아니에우스, 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저 내 방에 괴물이 있어요까지 편치가 않은 내용들이에요. 네. 전부 다. 편안한
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이 말랑말랑하고 새롭고 귀여워 보여도 내용을 쫓아서 가면은 저는 좀 불편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고,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자살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게 자살하는 장면이네? 싹 오지 않고 그냥 내용에 이렇게 묻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충격이 있다 보니까 그림이 다 편치 않게 보이고, 그 린드그렌 상의 키티 크라우더를 마스터 오브 더 라인이라고 했거든요. 라인을 많이 쓰신 거는 사실이거든요. 펜과 색연필 뭐 라인을 되게 많이 쓰신 거는 사실인데, 유럽 사회에도 워낙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나이가 있으셔서 뭐 그 아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정도 선을 쓰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거를 린드그렌에서 마스터 오브 더 라인이라는 라는 뭔가 수식어를 쓸만한 작가인가? 나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 키티 크라우더를 수상 작가로 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기괴함과 또 흔하지 않는 소재, 그다음에 사람이 되게 근본적인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그런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이거를 승화시키고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문학적인 접근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는데, 이분의 그림체에 대해서 마스터 오브 더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마스터 오브 더 라인은 엄청 많지 그러게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라인은 없었나 봐요. 이런 라인. 저는 그 라인보다 색이 더 들어왔는데, 워낙에 색감이 독특해서. 근데 마스터 오브 라인이라고 돼 있어서 참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드는 이 색배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와요. 뭔가 솔직히. 약간 정신병적인 기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쓰는 불안한 색감 자체가. 근데 본인이 세상을 관찰했을 때 세상은 편하기보다는 그 모든 지점지점들의 부딪힘이 낯설고 되게 힘들고 두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통점이 좀 있지 않나. 아이를 낳고 아이를 다시 자기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심지어는 잠드는 거 하나조차도 되게 낯선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처음에 부담스럽고 그림으로 썩 호감 가지 않아서 잘 펼쳐지지 않았던 책이었는데, 이제 아무튼 이번에 또 다루기로 하고 보니까 매주사 엄마도 이런 주제를 참 잘도 다뤘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또 볼수록 좋은 부분이 있네요. 쓱 주제를 가볍게 훑고 넘어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가볍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읽을수록 더 좋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마음을 여니까 되게 좋네요. 있는 자가 마음을 열어야 돼. 근데 내가 이거 처음에 그때 우리 발표할 때도 팟빵에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나는 앞부분에 이 산파와 조수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은데 그 캐릭터들은 그냥 쓰고 버리는 캐릭터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깝죠. 좀 아깝고 왜 이렇게 많이 그러면 했을까. 뒤에 나와. 애를 낳는 순간 낳는 순간에 저렇게 사람을 밀어내는 거? 그 산파들 중에 키 조그만한 그 산파는 정말 인상파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표정도 막 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메두사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사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데 뭔가 불만이 많은 표정이. 그래갖고 이 작은 산파는 정말 이렇게 쓰고 버리기엔 너무 그거는 저 메두사 엄마가 표정이 계속 안 나오잖아요. 얼굴이. 네. 그거를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을 통해서 화면에 생동감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을까? 그러게요. 네, 지루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러게요. 머리카락만 계속 휘감고 있는 메두사만 나왔으면 그 장면들이 맞아. 지루했을 수도 있고.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아이 입장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았을 거잖아요. 그림책이나 뭐 그런 데서. 엄마가 뭔가 다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 그 저런 엄마를 비난하는 너무 아이를 틀에 가두는 엄마를 비난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주제도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메두사의 입장, 엄마의 입장으로 풀어가잖아요. 그 엄마조차도 사회화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애를 낳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고 키우면서 사회화가 되어가는 그런 점이 또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작가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후벼 파기는 팔려고 하지만 후벼 판다기보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아동도서에 맞게 그거를 밝은 쪽으로 해석을 해내는 것 같아. 아니 호수도 그렇고 뭐 메두사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아동문화 쪽의 작가로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 동심천사주의처럼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게 너무 쉽게 이겨내리는 느낌이 들잖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어렵고 엄마가. 메두사 엄마도 그렇고 아니우스도 그렇고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에 잡혀져 있는 어떤 한 사람과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를 막 차단시키는 이 그런 엄마 대폐쇄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엄마의 자라나는 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쉽게 떨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좀 마음의 위안 같은 걸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건드리고는 있으나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애들이 보면은 아 그래 이렇게 이겨낼 거야. 그 내가 옛날에 캔디 캔디 뭐 이런 줄 되게 좋아했거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렇게 이겨내고.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아 되게 그것도 시원하다고 느낀 거야. 근데 커가면서 나는 그런 아이가 될 거지. 뭔가 여주인공처럼 어려워도 힘들어도 웃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면 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풀린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맞아. 캔디들이 너무 많아 드라마에. 캔디들이 너무 많아. 어쩌게 해서 찍을 때 못생긴 아니 못 사는데 막 있잖아. 그런 막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막 거의 끝에 왕자님을 만나서 다 막 아직까지 그런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되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신간 중에 12월달에 고종순 작가가 아, 그 글작가 이름이 뭐더라 남자분이던데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라는 책이 있어. 아. 그 책은 사실 선정이 되지 않으면 일반 독자들이 그렇게 쉽게 선택을 해서 그 책을 간직하고 내용을 계속 곱씹어보는 책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나의 가정폭력. 10살이 내가 판단하건데 근데 정말 대물림이 되는 폭력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게 아이가 갖는 어떤 상처에 대한 정도를 은유적으로 파란 나무가 자라는 거야. 내 몸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 아빠가. 근데 그런 표현을 보면서 되게 답답해하면서도 나는 현실감이 느껴지고 폭력의 대물림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훨씬 느끼게 되는 책이더라고. 되게 좋은 책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한테 이거를 저항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 수긍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되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그거를 당하는 아이한테 사실 나는 마음의 치유용으로 쓸 수 있는 그림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내가 감히 얘기하건데. 그 책은 못 봤는데 예전에 하수정 작가가 울음소리? 네. 저는 그 책이 사실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재를 툭 건드리고 끝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가 느껴지고 키티 크라우더의 책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뭐 사람들과 벽을 쌓고 혼자만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너무 손쉽게 해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그림책다운 서사 방식이고 해결 방식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름의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야기로 승화되는 책이 더 좋지 그냥 주제만 툭 건드리는 책은 조금 잘 감동으로 오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야기로 승화되는 부분 저도 동의하는데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아동도서들은 되게 많잖아요. 저는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면을 보여주는 거죠. 아이가 요구하는 때 엄마가 그거를 들어주지 않는 것 하지만 엄마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고뇌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타나는 엄마의 모습에서 이제 대변을 하는 건데 우리가 유추하는 거잖아요. 어른으로서. 근데 그거를 아이가 뭐 알 필요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상황의 어떤 일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확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책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너가 해야 되는 어떤 이유는 뭐냐면 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키티 크라우더한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얘기를 되게
아주 첨예한 부분을 탁 건드려놓고 일면을 보여주고 되게 쉽게 네, 쉽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아동도서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그냥 아 네가 노력하면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가장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힘들지? 힘내. 뭐, 이 내용이 제일 안 좋은 말이라는데.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아무 말을 안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근데 우리한테 그게 교육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힘내, 힘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폭력적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 대한 미세한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메두사 엄마 부분도 그렇고, 근데 아니에요 호수 같은 경우에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 돌 매달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동도서에서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쇼크였어요. 모방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상상을 해보는 애들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렴풋이 나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아이도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의 호수를 보면서. 근데 그런 정도의 무게감을 탁 주고 갑자기 물속에서 연애물로 넘어가 맞아 연애물로 넘겨서 새 거인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쉽게 그 물빠져 돈 게 아닐까? 그런 게 아닐까? 물 너무 명쾌해 없잖아 막 그러니까 나는 그 지점이 조금 그런 스위치 전환이 쉽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빨리 답을 주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스위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건드려놓고 이렇게 가볍게 너무 수면 위로 올라오시면 또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키티 크라우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아까 아니의 호수를 읽고 막 말씀드린 것 중에 동의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방금 공공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되게 우울한 사람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한번 자살해보고 거기서 뭔가 자기만의 세계를 봤다라는 게 난 이게 뭐야?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갑자기 우울해서 벗어나. 그랬고 이게 뭔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지금 제 설명 같은 걸 조금 보면서 생각해보면 그게 바닥을 치고 다시 시작하는 거에 은유적인 표현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러기엔 이제 자살이라는 게 참 다른 방향으로 네. 좀 엄청 구체적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물에 빠짐으로써 비로소 다시 태어난 아니 깨달음을 얻었어 얘가 물에 갔다 오더니 근데 보통 이제 드라마를 보면 뭐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시고 막 자살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진짜 숱하게 많이 나오잖아. 그랬다가 막 다시 이제 극이 전개가 이야기가 전개가 우리나라 옛 이야기도 있잖아요. 심청이 부활이지 그거는 그런 식의 어떤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상황을 치달은 다음에 상황 전개를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야기에 사실 빠른 전환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런 아니면 그걸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걸 자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 요번 명절에 이제 사촌동생이 그런 상상 많이 해보잖아. 사고라도 나서 좀 잠깐 쉬고 싶다. 이런 얘기 있잖아.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그게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아, 현실감이 없어. 오히려.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 현실감이 생기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맞아. 이것도 문화적인 차이일 것 같다는 생각. 이 책 아니의 호수가 지금 프랑스 그 에꼴드 뭐죠? 못 읽겠어. 에꼴드 아, 그 50주년 기념 거기, 그림책이래. 거기가 교육 출판사잖아. 교육 출판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이름도 무슨 학교일걸? 에꼴드 루아질? 뭐 그런. 근데 저런 얘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절대 안 했겠죠. 그런 설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폭력을 배워서 폭력을 사용한다. 게임의 해악을 얘기할 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거에서 영향받아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뭔가 억눌리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가 그런 걸 더 즐긴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고 해서 애들이 자살 동기 부여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프랑스나 이쪽은 그 금기는 이미 깨진 거고 어린이 책에서 그런 장면을 자연스럽게 넣을 정도. 물론 음침하고 무섭지 않게 환상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한테는 아직은 이게 굉장히 금기인 거고. 아니어서 재밌었던 건 그 섬이 모자잖아. 세 개의 그 거인들이 아래서 움직인다는
그 설정이 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고고 하나, 고고 하나, 나한테. 다가왔네. 아무로 다가왔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역시 나는 딱딱한 사람인 것 같아. 이거 보면서, 섬이잖아. 네. 이게 멀리 봤을 때 뭐 이런 섬이 있고, 얘가 이렇게 나무나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비례감이 있잖아. 근데 이게 섬이라고 하기에는 얘는 너무 비례가 안 맞는 그 느낌이 있는 거야. 그게 하지 않았어. 그게 하지 않았어. 거인이 얘를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는데 이 모자가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자가 섬인데 그래 뭐 한두 사람이 누워있을 있는 돌바위라고 치자. 섬이. 돌바위. 돌바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비례가 안 맞아서 막 내가 보면서 이거 더 작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런 그런 봐줘 거 좀. 그런 걸 보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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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자 이야기에 집중하자 막 그러면서 봤어 사실은. 아 쪼잔한 인간이지 내가. 뭔가 저런 섬 영월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조그만한 누구 유배간 데가 어디죠? 단종 유배. 거기에 저런 섬 세계가 이렇게 딱 있고 막 뭔가 설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배경을 너무 신경 써서 그런데 사람은 너무너무 대충 그리는 거 아니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분 모든 책이 캐릭터가 아까 얘기했을 때 약간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약간 안 들렸을 때 자연과의 교감이나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책들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느껴져요. 진짜 꽃이나 새나 뭐 이런 자연을 그릴 때와 사람 을 그릴 때 대충 그려 사람 디테일이 좀 다른 것 같아. 메두사 엄마에서도 애가 맞아. 별로 안 예쁜 거예요. 엄마만 딱 눈에 들어오고 아까 그 옆에 있는 산파와 메두사 엄마 맨 끝에 사람 왕창 나오는 사람 다 너무 대충 그렸어. 근데 여담인데 이분은 그 워낙 서양 사회에서 있다 보니까 자신만이 생각하는 코에 대한 생각이 있나 봐. 그 프랑스 사람들 중에는 코크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들었던 것 같아. 그 프랑스 사람들은 코가 너무 큰 사람들이 많아서 코 축소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코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왜 유명한 프랑스 기사 중에 영화도 있었잖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코 큰 기사 막 시 읊고 막 하던 코가 유난히 큰 기사가 있었어. 그래요? 그 영화도 있었는데 그래서 영화 배우 중에서도 코 되게 큰 사람이 그 역할 맡아가지고 아까 여기 아니에우스에 나왔나요? 엄마가 네 코에다가 뭐 걸겠다고? 엄마 너무 많이 걸겠다고? 엄마가 안티야? 그러니까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자기들 사이 사회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되게 큰 코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되게 예쁘지도 않았지만 못생기지 않았는데 코와 발이 크고 코끝에서 줄을 내리면 정확하게 발가락 끝에 닿는다 라고 하는 그 코. 내용이 별로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그게 나는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쓰여 있어서 또 역시나 이 코가 크고 코끝이 줄을 내면 발끝에 된다라는 게 나중에 무슨 상황이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묘사였어요. 그 묘사를 얘네들이 그냥 관용적으로 정말 또 잘 쓰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그런 거 아닐까? 또 막 대충 아무렇게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애를 핍박을 한 거야. 너는 못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시집이나 가겠어 막 이렇게 자란 거야. 그래가지고 늘 우울했던 거야. 네. 근데 막상 그 엄마가 없어지니까 더 우울해. 자존감이 원래 없는 상태로 자란 거지. 아 불쌍해. 과잉해서 막 해만. 아니 근데 진짜 난 이거 보면서 이분도 그렇겠지만 되게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아.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 이 메두사 엄마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아이를 기르면서도 갖는 그 느낌이 상반된 느낌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고 낯설어지는 감정을 좀 묘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인터뷰에서도 자기 처다들을 키워가면서 겪었던 감정에 대한 예시를 드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 내 이름까지 여기서 테오도로인가? 테오도로? 그 아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거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았던 내용과 자기가 직접 엄마가 돼서 체험하는 그 두 가지의 다름에 대한 부분의 얘기를 예시를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약간 육아를 해가고
내가 육아를 당하던 그 입장과 육아를 하는 입장에 대한 그 감정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구나 이분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 이 사람은 결론이 너무 쉽게 결론을 짓는다고 말할 정도로 행복하게 다 결론이 나는 거 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행복하게 자란 사람인 거죠.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한 힘을 주고 싶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그런 거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힘들다기보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유복하게 자라는데 그럼에도 인간의 본성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잖아 사실. 맞아. 뭔가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찾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 데는 안정되고 되게 따뜻한 집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의 그 어떤 불안함과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 정도면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아무 걱정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도 사실 그 나름의 또 뭔가 불안함과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야기가 탄생하고 읽고 즐기고 울고 해결점에 비해서 좀 극단적인 소재를 쓰는 경향이 좀 있으시다. 이게 뭐 금기시되고 터부되고 자기 얘기는 신선하지 않고 불안하고 되게 힘든 감정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라고 하는데 김지은 선생님이 오늘 녹음 일정 기준으로 내일 책방 오늘에서 키티크라우더 관련 워크숍을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불안의 제형과 능숙한 안도의 서사. 맞네. 아, 딱 그 부분이네. 한지코 잘하셨네요. 그러네요. 제목도 이렇게 잘 붙이죠.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한 걸 이렇게 딱 한 문장에 나쁘게 말하면 아니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착륙하고 싶은 그 지대로. 이야기를 그냥 끌고 가는데 나는 그 스위치 전환이 폭력적인 느낌도 들 정도로 너무 이만한 무게를 주놓고 이렇게 쉽게 스위치 전환을 한다고? 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어린이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반박할 이유를 아직은 잘 못 찾는다라는 거지. 왜냐면 나도 애들한테 불안한 얘기를 할 때 좀 힘들거든. 근데 그림책에서는 진짜로 짧은 이야기 속에 그 장편으로 이 사람의 생활과 이 사람의 심리 변화를 막 세세하게 하나하나 건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물어뜯고 막 과잉 해석하기 좋게 몇 마디 문장만 툭툭 던지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정말 과잉 해석을 하든 자기식으로 그냥 아전인수를 하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그런 면에서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텍스트여야지 더 가면은 그거는 그림책 아니라 딴 걸 하시죠라고 권하고 싶은 가끔 그런 식으로 그림책을 만들어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막 대서사시를 펼쳐 오시는. 근데 그건 그림책이란 틀에 너무 우겨넣기가 어려운 거죠. 요즘에 유튜브에 그 추대엽 씨가 하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자연이다처럼 산속에 살다 내려왔는데 다 알잖아 노래를. 그래서 추대엽? 추대엽 씨라고 있어. 코미디언이었는데 이제 떴어. 나 본 것 같다.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부를 때, 개사할 때 이렇게 합정역 5번 출구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 그럼 거기다 가사를 더 넣는 거야. 너와 내가 헤어졌던 그 장소 합정역 5번 출구 사이 가로를 치고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있거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로를 치고 얘기를 해줘야 돼. 뭔지는 알겠어요.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너무 웃겨요. 요새는 그림책의 서사 방식도 나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어린이에 대한 생각이 정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동의할 만한 어떤 가치관이 뭐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난 동시대에 있는 문제들을 공유해야 되잖아. 얘도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어느 만큼 공유를 해줘야 될까 할 때 이야기를 기획하고 정리할 때 늘 고민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되게 극단적인 걸 보여주기도 힘들지만 되게 그런 비현실적인 낭만주의적인 막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것도 되게 힘들다라는 거야. 똑같은 고통의 정도가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과 어떤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 될까? 진실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까? 우리 예전에는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른이 아이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지 마. 그 애들이 하지 않는단다. 그래서 그 애들이 조카들이 왔길래
요즘에 네. 그렇게 뭐 할머니가 와서 너 도와달라고 뭐라 그랬더니 저기 어른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희도 배웠어요. 고모 다 알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나 알려주라 그랬지. 했더니. 어른은 어린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요즘은 그렇게 잘 지니? 잘 배웠네. 미안다야. 그렇구나. 우리 때는 그냥 다 도와주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 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맞아. 이제 내용에서 그런 걸 또 함부로 쓸 수가 없지. 어른들은 재채기 막 하는데 애들은 다 소매로 가리고. 그쵸. 나 그거, 나 그거 받고 충격받은 적 있거든. 어떤 거야? 지금도 뭐 실천은 안 하지만 막 뛰어와. 그래서 문 앞에서 예, 천천히야 이러는데 막 6살짜리였어. 막 뛰어오더니 갑자기 현관 그 신발 그 벗는 데 있잖아. 거기에서 애가 쫙 스톱하더니 몸을 360도 쫙 돌리더니 신발 착착 벗고 신발을 나가는 아. 방향으로 해놓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훌륭해라. 대단하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게 몸에 배어있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난 지금도 안 되거든. 귀찮잖아. 몸을 돌려가지고 신발을 벗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어머님의 잔소리와 훈육으로 이루어내. 저절로 몸이 그냥 반해. 아, 난 진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애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화장실에 오줌 안 튀기는 거 이런 거. 맞아 맞아. 사로를 배려하는 그 수준의 예의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엄마는 잔소리꾼이 되는 거예요. 지겨워요 저도. 그래서 저 조금씩 포기하게 되고. 남자애들이 진짜 너무 그 문화가 없잖아요. 청결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게. 아기 때는 해.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가르치면 아기 때는 잘 따라해. 그러다가 점점 사회화 되면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애하고 저도 진짜 여러 가지 뉴스도 같이 보고 진짜 뉴스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구나. 맨날 성폭행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처음에는 약간 쭈뼛쭈뼛하다가 최대한 같이 보고 뭐 어차피 막아봤자 다른 이상한 경로로 듣느니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보는 걸로 되게 관심도 많아 또. 걔가 그런지 다른 애들도 아마 그게 관심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보고 같이 자살이든 뭐 무슨 문제든 같이 얘기하고 다루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저도 이제 애가 이제 좀 크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조금 저의 원래 관심은 더 유아기 어린이 그래서 뭐 죽음이나 제가 늘 얘기했던 게 할머니 할아버지 다루는 얘기 그림책에 맨날 치매 걸리고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만 나와서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애한테 그런 책은 보여주고 싶지가 않고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저의 시야도 약간 넓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못 다룰 주제는 없구나. 다양한 걸 다양하게 같이 얘기하고 다뤄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키티 크라우더가 약간 중간지대? 그런 미묘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충격받지 않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중간지대라고 활용이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역시 나는 좀 그런 면 저도 굳이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사람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네. 아, 어? 뭐라고? 책팔이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사람 말이 안 나왔어? 안 나오네. 밤의 이야기는 사서 보세요. 이런. 아, 이 책들보다 아니 내가 이렇게 책을 읽고서는 수업을 하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대부분은 엄마들이 엄청 과잉보호하는 애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소외된 사람들 얘기에 대한 책이 나오면 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왜 그런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하고 물어보면은 제가 그거를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되는지 그렇겠다. 그 엄마가 그거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얘기를 안 한 부분일 텐데 내가 얘한테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는데요? 서부터 시작해갖고 왜 얘는 아빠가 없는데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본 바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에 대한 책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엄마가 그거를 안 익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까지 이거를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상한 얘기만 하는 선생님이 될 수도 그럴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가치관이나 정치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거를 참 아,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속으로 막 고민하면서 근데 얘네들이 전혀 뭐 모르는 바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 정도 차이를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는 되게 극단적으로 되는 것 같아. 그게 누가 잘 살고 모범적인 어떤 뭐 사회의 중산층?
사는 애들이 뭐랄까 순진하고 훨씬 착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많이 들었을 거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엄청 사람이 친절하고 착하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결국은 자기 이득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거잖아. 자기 것을 만약에 강탈을 당하거나 빼앗기는 상황이 왔을 때 훨씬 더 잔인해질 수 있다. 예절을 차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바운더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이 없는 그치. 거지. 모르는 전혀 배려가 없는 거지. 경험해본 바도 없고. 그래서 훨씬 나는 그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고통에 노출이 돼서 되게 뭐 이제 그런 요새 왜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 보면 그 오만석이 꽃제비 출신에 굉장히 막 엄청난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사람들의 그 치사함과 비열함을 배워서 자기가 더 비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나는 많은 살면서 우리 보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거든. 왜냐면 자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사람들 오만석처럼 그런 역할처럼 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확률보다 그렇지 않은 확률이 더 나는 맞아.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그거에 대한 배려에 완전 무관용에 무관심해지는 네. 경우들이 훨씬 맞아요. 더 많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알아대는 게 맞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피부로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부분을 너무 미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나는 좀 키티 크라우너님은 미화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이 되게 상당히 화려하고 예쁨에도 불구하고 난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메두사 엄마나 뭐 키티 크라우드 그림 진짜? 보면서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예쁨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고 난 메두사 보면서 되게 기분 좋고 막 이런 캐릭터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진짜? 그건 정말 뜻밖입니다. 1도 공감을 못하겠네. 아, 미안해. 최근 예쁜데 저 밤의 이야기 너무 근데 네. 밤의 이야기도 사실 보면 이 아이 캐릭터도 그렇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캐릭터도 그렇고 좀 음산하긴 하나 뭐 귀여운 구석이 있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 마음을 열면 저는 마음을 연 다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얘기에 비해서 되게 화려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지. 얘기에 비해서 주제에 비해서 그렇지. 그거를 되게 밝게 느껴지게끔 하는 능력이 좀 있다. 그리고 그림 잘 그린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라인의 장인은 아니다. 라인의 장인까지는 그러니까. 뭐 그림을 30년 정도 그리면 다들 이 정도 그린다. 30년 아니다. 정도 그리면 아 근데 우리 또 여기 라인의 장인 있잖아. 맞아 맞아 다람쥐 다람쥐는 메스터 블라인 이분의 그림을 보니 색연필화가 그리고 싶어졌다는 충동이 드네. 그런 느낌을 좀 들게 해. 네. 아 나도 핑크를 좀 써보고 나도. 싶다. 그런 핑크의 장이 욕구를 좀 메스터 오브 컬러로 바꿔주시오. 그래 맞아. 콜라 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여러 색상을 다양하게 쓰는데 되게 조화롭게 쓰는 진짜 우리는 딱 개성이 그 컬러에서 온다고 느껴지는데 맞아요.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오늘은 키드크라우드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얘기보다 전반적인 얘기 되게 많이 한다. 그지? 그러게요. 공통점이 좀 있어서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그럼 이분 지금 어디 살고 계시다고요? 벨기에에 사는 것 같던데? 아들 둘과 근데 그때 상을 받을 때 아이가 14살인가? 큰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인이 됐겠지. 70년생이시니까. 국제적이야. 우리도 그러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중국하고도 하고 일본하고도 하고 그럴 날이 오겠죠 뭐. 근데 언어가 아 하긴 언어도 그치 언어가 문제지 문제지 막히네 막혀 넘어가지 못해. 근데 유럽 애들은 그런 게 있대. 살짝 대충 자기 말로 얘기를 하면 건너편에 나라 사는 애가 이게 대충 아 네가 뭘 요구하는 게 뭔가 막 이런 비슷한 단어와 어순이 똑같고 우리 일본어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일본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단어가 한자 용어 때문에 한자 용어를 쓰니까 그럴 수도 있지. 무리 뭐. 무리야 그건 무리야 무리됐어.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남편하고 얘기할 때 그건 무리됐어. 일본어도 못하면서.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어, 물 한 컵 주세요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오미즈 구다사이 그런 식으로 해서 명사가 틀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한자어를 쓰게 되면 그 숫자 같은 경우에 물 숫자 있잖아. 그거를 수라고 발음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한자를 쓸 때는 좀 비슷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물 숫자로 써놓고 우리도 물, 수, 그 다음에 물 이렇게 쓰잖아. 걔네들도 똑같은 거야. 그 수라고 발음할 때도 있고 이거를 미즈라고 발음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틀려서 한자어를 쓰면 좀 비슷하긴 하는데 그나마 일본과 우리는 어순이 같잖아. 그쵸. 중국은 어순이 틀리고 완전히 글자 의미에 따라서 이게 달라가지고 맞아. 성조도 있고 어려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중국 영향을 받아서 그 필답 해가지고 옛날에 그 외교관들은 이렇게 필답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 왜냐면 맞아. 간자 쓰잖아. 맞아. 우리가 간자를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제기라. 걔네들 치면 우리가 고어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랑 일본은. 걔네들이 이제 거의. 한국어 배워야지. BTS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랄 뿐이야. 아, 나 그거 봤어. 한국어. 그 리스본 지나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BTS 그려진 그 캐릭터 있잖아요. BT21인가? 그거 그려진 뭔가를 사고 둘이 너무 기뻐하면서 앞에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러세워갖고 나 그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할까 봐 했더니 네 자궁곰이 말렸어요. 어, 잘했네, 잘했네. 쟤네들이 근데 뭐 그럴 거야 하지 마. 막 근데 한국어는 아무튼 세계화 되기는 되게 힘들어. 변방의 언어고. 그나마 나는 자부심은 있어. 우리가 우리식의 언어를 갖고 있고 맞아. 우리 문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대단한 일이야. 문자 없는 애들이 더 많아. 맞아.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 애들은 자기 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 문자로 그냥 자기네 말을 발음하면서 쓰는 거잖아. 사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그 어떤 조형성이 있고 우리만의 문자가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자부심이긴 하나 글로벌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다. 그쵸? 그게 좀 아쉬운 면이긴 한데 뭐 변방 국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익히긴 해야 되는데 우리만의 탄탄한 서사를 키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우리한테 제일 큰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어 있는 해학적인 부분이 있잖아. 근데 되게 뼈 있는 농담들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전이 아니구나. 어제 그 또 우리 남편 끌고 산에 가가지고 또 산에 나 진짜 어제 힘들었어. 나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 나 이러다가 그래서 오빠가 바위를 타려고 하다가 야 너 오늘 바위 타면 안 되겠다. 이러고 안벼? 비웠잖아요. 어? 비웠잖아. 비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아 되게 좀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상이 있는 거야. 아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호랑이상이 있는데 오빠가 저게 호랑이 맞냐? 인왕산이니까 호랑이 맞냐? 이러다가 내가 봤을 때 사자와 호랑이를 섞어놓은 것 같은데 약간 갈기나 그런 느낌이. 근데 그 정면으로 그 호랑이를 보는데 너무 빵 터졌잖아. 왜요? 되게 무서운 호랑이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 느낌이었거든. 근데 앞에서 딱 보는데 얘가 이렇게 씨 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느낌이 무섭고 되게 계기스럽다기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살짝 씩 그 친근함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까치 호랑이에 나오는 호랑이 약간 그런 느낌? 무섭고 그로테스크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한테는 좀 승화된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감정을 좀 이렇게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낭만적이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식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걸 뭐 누구는 한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다른 그 감정이 있어. 결론적으로 결국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건드려주는 느낌인데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발굴해서 탄탄한 소사로 만들어서 한국적인 어떤 그 느낌을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희나 선생님 그런 면에서도 참 잘하고 계시잖아요. 선녀 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그 세계를 잘 이용해서 요즘에 얘기를 하고 그런 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의 얘기를 하면서도 옛 이야기의 소스를 가지고 오면서도 또 새로운 여성상이기도 하고 잘하고 계시죠. 고민을 좀 더 많이 할 때야. 그래서 약간 표현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림을 좀 더 독특하게 보여줄 것이냐. 나만의 캐릭터 맨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독특한 내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을까 해서 집어차! 독특한 스타일은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독자가 만드는 거지. 그러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물론 고민을 해서 장인 정신을 갖고 그림의 어떤 서사를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아 이거는 숨은 곰, 숨은 곰, 숨은 곰, 숨은 곰의 작품이구나라고 찾아가는 거는 독자의 몫이고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독자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림책의 작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스타일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글의 스타일이 어떻고 뭐 그림의 스타일이 어떻고 한두 권 내고 나서 뭐 스타일을 못 찾겠어요. 진짜. 야 이런 삐! 삐 처리하고 싶다 진짜 삐! 해봐요 해봐 우리가 삐해줄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키티 크라우더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멋진 그런 작가예요 끝 뭔가 공감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사실 공감은 잘 안 돼요. 그냥 나와는 다른 어떤 작품 세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또 재미있고 그런 거죠 뭐. 공감이 되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도 예. 다람쥐는 밤의 이야기 정도는 살 수 있다. 마케팅 부정이 이 정도 하는 사람 하세요. 어 왜 메두사 엄마도 좋아. 내 맘이야. 네. 내 맘이야. 마음을 열었더니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 그 전작도 막 보고 싶고 그 희한하게 이거 사실 키티 크라우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가 아니면서도 요즘 하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놓고 후회하고 그랬지만 이래저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는 우리나라의 그림책을 보는 사람들의 취향이나 보는 그 방식이 되게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잘하면 예전에 안 나왔던 그런 작품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이렇게 변해가네요 우리가. 저는 오늘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요새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녹음 편집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저는 오늘도 여지없이 막 생각하는 바를 막 떠들었는데 뭐 아까 말한 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미묘한 지점의 중간 기착지 같은 작가다. 아, 한 줄평 뭔가 이동진의 빨간 안경처럼 빨간 안경 쓰고 오셨어 오늘. 빨간 모자 빨간. 그 중간 기착지에서 머물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한테는 중간 기착지 같은 작가지만 또 한 번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작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다. 이 어려움에 함께 빠져보시지요. 반초가만드. 아 근데 생각이 있으시면 일단 저는 메두사 엄마 엄청 추천하고요.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밤의 이야기도 아이하고 읽어주면서 수많은 질문에 휩싸일 수 있다. 세계를 확장해 가는 거지. 그 네. 북유럽 여행도 했다가 또 우리나라 여행도 또 하는 거지. 그 엄마와 그 아이가. 네. 즐거운 시간이 꼭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키티 크라우더의 그림책.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